오늘은 북한 김정은의 휴양지가 있는 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동해안을 끼고 있는 원산은 북한의 주요 도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45년 해방 당시 무역항으로서도 이름이 높았고요. 일본 니가타를 오가던 만경봉호도 이곳 원산을 모항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흥만 바깥의 호도반도와 갈마반도 그리고 20여 개의 섬들이 자연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동해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천혜의 항구입니다. 또 예로부터 송도원 해수욕장의 명사십리 해변이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지금도 이 원산의 해변을 보시면 이렇게 휴양시설들을 세워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들이 이 해변을 따라서 줄지어 늘어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원산에는 김정은의 별장도 당연히 있는데요. 이 김정은이 별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전용역인 원산 엘리트역의 모습입니다. 김정은이 승하차하는 부분에는 이 지붕이 있어서 위성에서 관측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전용 기차역에 내려서 조금만 이동하면은 김정은의 별장 초대소에 도착을 합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의 경우에는 평양 관저에서 생활했던 건 1년 중에 약 60여일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300여일은 북한 각지의 초대소를 돌아다니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여러 초대소 중에 가장 많이 찾았던 초대소가 바로 이 원산 초대소라고 하네요. 원산 초대소는 향산 1초대소, 원산 특각, 송도원 별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초대소 인근에는 이렇게 김정은 전용 승마장도 갖춰놓고 있고요. 둘레가 600m라고 하네요. 여기가 원래 이 전용 활주로가 있던 자리인데 2020년에 그 활주로를 밀어버리고 이 승마장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말 타는 걸 좋아하나봐요. 그리고 이 바닷가에는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고급 요트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가 달린 유람선, 제트스키 같은 게 다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정박되어 있는 이 배가 김정은의 요트로 보여지는데요. 역시 기차역과 마찬가지로 타고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게 위성에서 관측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지붕이 만들어진 시설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 요트 전용 부두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이 원산 초대소에는 게임 센터도 있는데요. 펀치 기계와 각종 아케이드 게임, 승마 게임, 레이싱 게임 등 일본 도쿄에 있는 최신 게임기를 전부 다 옮겨놨다고 해요. 김정은이 초대소를 이동할 때는 요리팀, 의료팀, 경호팀 등 약 100여 명이 동시에 이동을 하는데요. 암살을 막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벤츠 서너 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또 전파 탐지를 막기 위해 무전조차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초대소 안의 실내 온도는 항상 쾌적하게 22도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 김씨 일가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2010년에 쓴 책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북한 원산 인근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과 무기 공장들이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러한 시설들을 살펴볼 때 원산 초대소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14일 이 원산 북쪽의 선덕 비행장 인근에서 대잠 순항 미사일이 시험 발사가 있었거든요. 또 조선중앙통신을 보면 인근 함흥에 있는 무기 공장인 동흥산 기계 공장을 방문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지 시찰 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그 별장이나 그 앞에 띄어든 초대형 호화요트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즐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지금 구글어스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국의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발표한 사진을 보면요. 김정은의 호화요트는 길이가 50m가 넘는다고 해요. 이 호화요트가
2월 12일에서 12일 사이에 원산 이 초대소 앞바다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2020년 10월에는 여기 해변에 풍선으로 된 거대한 워터슬라이드가 세워지기도 했다는 것을 봐서는 이곳을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NBA 농구 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이런 요트를 구경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로드먼의 증언에 따르면은 이 호화 요트 안에는 수영장과 주방, 라운지 등이 갖춰져 있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내부를 꾸며놨다고 합니다. 원산 초대소 외에도 북쪽의 호도반도에도 김정은의 별장으로 추측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 인근에 북한의 군사기지나 군수품 공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지 시찰 때 이런 휴양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 선덕 비행장의 남쪽에서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2월 14일 바다수리 6형이라는 신형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위성 사진을 보면은 그 발사대를 세워놓은 위치가 바로 이곳이에요. 한 여기쯤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 건물이 있거든요. 뭐 큰 초대소는 아니고 간단히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같은데요. 이 뒤쪽 사진 뒤쪽 배경에 멀리 보이는 요 건물 두 개의 건물이 바로 이 빨간색 지붕과 길쭉한 지붕을 갖고 있는 이 건물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수리 6형 이 미사일 발사가 이뤄질 때 김정은이 이곳에서 이 미사일 발사 모습을 관측을 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400여 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정 타격했습니다. 이 바다수리 6형은 북한판 하푼 미사일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요. 장갑화된 이동 발사대에 무려 8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공개된 사진을 보시면은 미사일 발사관이 8개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지나간 화면을 보시면은 동해상에 배를 띄워놓고 그것을 표적으로 해서 맞추는 모습까지 공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덕 비행장의 북쪽에는 련포 비행장이 있는데요. 행정구역상으로는 함경남도 함주군 련포리에 있는 비행장이고요. 이것도 2019년부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개발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 11 가하 미사일이 이곳에서 발사가 되었죠. 위성 사진을 보면 AN-2기라고 하는 북한의 비행기 기종이 주로 이곳에 주기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 AN-2기는 오래된 기종이지만 좀 은밀하게 침투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군이 아직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기종이 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도 많았는데요. 워낙 속도가 느리고 뭐 날개를 막 가죽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군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도 많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여기 뭐 공군 기지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미사일을 발사한 거지 무슨 발사와 관련된 대단한 시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그냥 좀 뭐 활주로도 거의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뭐 큰 상관없는 게 이 AN-2기는 그냥 뭐 잔디밭 같은 데서도 충분히 이 착륙이 가능하대요. 뭐 맞바람만 타면은 100m만 공간이 있어도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장에는 이 AN-2기가 착륙을 못하게끔 중간에 철제 시설물들을 설치하는 게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AN-2기밖에 없어서 그런지 활주로도 뭐 거의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 주기장 바닥에 뭔지 모를 물건들이 많이 쭉 늘어져 있는 모습이네요. 뭘까요 이게? 북한군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은 북한의 김정은이 동해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을 당시에 머물렀던 그 공간들을 한번 찾아가 봤고요. 또 이렇게 현지 시찰을 할 때 김정은이 머무는 별장 초대소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북한의 원산과 함흥 인근 지역에 있는 북한의 군수품 제조 공장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